자, 만약에 어떤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400점이라고 해봐요. 400점. 그러면 0점 맞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0점 맞은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100점 맞은 사람은? 못 들어가. 300점 맞은 사람은? 0점 맞은 사람보다 300개나 더 맞았는데? 그래도 못 들어가. 그러면 399개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399개. 400점이 커트라인인데 399개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몇 개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근데 0점 맞고 못 들어가나? 399점 맞고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기는? 매 일반. 자기는 이제 넉넉히 이제 자기는 합격할 것이라고, 천국에 합격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의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천국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가지 누가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천국에서 보화도 있고, 천국에 네가 천국에 보화가 있다는 얘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Yes, sir. 그겁니까? 하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줬어요? 자 봅시다. 23절에 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영생의 가치도 모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금을 주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주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겠어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건 지금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영생이거든.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드리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영생을 포기했어요. 재산을 붙들고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했어. 왜?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영생의 가치도 모르고 지금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영생을 얻었는지 의심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엄청난 영생을 얻고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감사도 안 해. 나 그런 사람들 진짜 영생을 얻었는지 정말 의심이 돼.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여자가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값비싼 이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창녀였던 여자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불편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평범하게 주는 그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빚을 500데나리온을 이 탕감을 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은 사람과 누가 더 그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그 많은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너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 그 엄청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잠잠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 복음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 복음의 지식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여기 지식만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빚 10만 원만 갚아줘도 얼마나 감사해. 내 빚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만 누가 대신 갚아줘도 얼마나 감사해. 몇 번을 감사하다고 말을 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영생의 가치도 모르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그러니까 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얻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 구원의 지식만 받은 것이지 정말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자기가 얻은 이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진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 천국 안 가려면 부자 되려고 해. 근데 그 부자의 기준이 뭐야? 예수님 이 정도는 부자다 이렇게 부자의 기준을 말하지 않았잖아. 부자의 기준이 뭐야?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조금 더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온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께 어떤 물질적인 복 받으려고. 근데 이 교회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유해 있는 사람도 있어. 너무 좋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안 들어와. 아유, 저 뭐 말을 저렇게 하냐. 말씀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 부자는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영생은 은혜로 얻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물은 절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왔는데 주님께서 내어 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러 오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금을 대줄 만한 이런 사람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렇게 내어 쫓는 걸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것도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달려있어요. 사람의 한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두 번째는 우리를 바람같이 몰고 가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 구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라.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계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그 막 강력한 그 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계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드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그 아드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증거해 주고 있는 그분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셨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삯이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 뭘까요? 사망. 사망은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내어놓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죄의 값은 생명이다. 죄는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이에요.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의 삯은 눈물이 아니고 사망, 곧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을 봐봐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됐어요. 예. 여기만. 육체의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삯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인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질 때 죄값이 치루어지는 것이고 죄값이 치루어질 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라고 하는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바로 생명이고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이 치워져야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야. 이제 네 죄라는 빚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값이 치워졌으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요구하는 값인 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이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몸에 있는 그 피를 쏟으시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들이 지은 그 죄값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어.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거짓말! 어떻게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를 받아?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짓고 양심에 고통하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또 넘어진단 말이야. 예수님 믿고 죄 안 지면 좋은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단 말이야. 급하면 또 거짓말하고 또 욕심 부리고. 예수님 믿고도 또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치루어 주신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죄값만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 지은 죄값은 누가 치루어 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 후에 죄값은 누가 치루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계산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염소나 황소가 사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가 그 값으로 치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모형이었어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한 번 그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는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계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0장 18절 10장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가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으로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은 죄를 위해서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보다 더 가치가 큰 것이에요. 짐승의 피는 사람보다 가치가 없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는 우리의 그 어떠한 죄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의 피를 쏟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아드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옛날 성경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게 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죠? 언제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베풀어졌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됐어요. 그런데 구원을 언제 받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그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정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지금 제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우, 제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우, 제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국 갈 만큼 제가 공을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피 공로는 부족하지 않아. 예수님은 그 피를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 근데 뭐가 부족해?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값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거야. 뭐가 부족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이 은혜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내게 되느냐? 믿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이거 누구 거죠? 이 물? 이 물 누구 거죠? 얘기해봐요. 이 물 누구 거예요? 여기 다 충청도 사람들 많았구나. 아이고, 내가 그냥 대전 내동에서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응? 그냥 대답 안 하면 그거 대답이라는 거야, 그게. 자, 이거 누구 거예요? 먹는 사람 거. 나 줘놓고 또 뺏어 먹으려고.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그죠? 이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왜 안 됐어? 안 먹으니까. 내 건데도 내게 안 됐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도 구원이 내게 안 됐어. 왜? 안 믿으니까. 자, 이제 내 거 만들 거예요. 아, 시원하다. 받아들일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자, 이 믿음은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여? 예수님 피가 나의 죄값이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은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의지해야 돼?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기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됐지만 죄를 이기는 문제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야.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되어지지만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우리를 총살이하게 한 이 죄를 이기는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에 내가 이 반쪽을 전했어요. 지금 이 구원의 복음에 지금까지 반쪽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이 복음의 반쪽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자, 여기다 손을 넣어두고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서. 자, 제가 이 복음의 반쪽을 전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전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죽음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 이것은 복음의 반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했죠. 그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지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계산이 됐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 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을까? 예? 표준이 없으니까. 애매하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무슨 죄로 정죄를 했죠? 예수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슨 죄로 정죄를 했죠? 신성모독죄. 왜? 자기들이 볼 때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젊은 아이가 길바닥에서 막 술이 채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지나가는 여자들을 막 희롱하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나하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지나가는데 날 보고 아버지! 아버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야, 너 왜 우리 아버지를 모독해? 하겠어? 안 하겠어? 응? 왜 이분이 네 아버지야? 응?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이 공경하는데 이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이 예수가 자기들이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는 거야. 이건 죽어봤다는 죄라는 거야. 그래서 분노해서 예수님을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송사를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왜? 신성 모독죄로 송사를 하면, 고소를 하면 로마 사람들의 법에는 사형에 해당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나님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화가 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반란죄,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를 했어요. 이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시저가 있는데, 시저가 세운 헤롯 왕이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반역죄다. 로마의 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패에 뭐라고 쓰여졌어요? 유대인의 왕. 반역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신 것인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입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반역죄를 지은 거야. 그런데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해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정말 나의 죄 때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유대인들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우리가 옳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그분의 죽음은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마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 많은 유대 군사들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해 주려고 마취제로서 이 신포도주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어.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니까. 고난을 남겨두면 그 고난을 누가 당해야 돼? 우리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려고 고난을 감해주는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왜? 왜 이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줬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했어요. 몸에 있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갈증이 오셨어. 견딜 수 없는 이 혀가 이 입틀에 붙는 막 이런 막 갈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목마른 뭘 줘야 돼? 물을 줘야 되는데 이 고약한 로마 군병들이 갈증을 더하게 하려고 이 신포도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통을 주려고 이번에는 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야? 받으신 거야.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다 받아야 되니까. 죄로 인한 이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아야만 우리가 죄로 인한 그 고통을 면하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자,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어. 이 물건값 다 지불했어. 이제 이 물건을 위해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값이 다 치루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누구의 죄를 계산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다 손을, 다 오른손을 들어요. 예수님 누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어떻게 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계산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 때문에 형벌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참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죄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단지 심판을 받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이제 생일 잔치 상을 잘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들어왔어요. 폭죽을 터뜨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놨다. 사랑하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놨어. 아들이 거듭떠보지도 않아. 다 씻고 나중에 쉬어서 못쓰게 돼버렸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안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용서 못하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하시지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지옥으로 향해가는 이 불신의 죄는 하나님 용서하실 수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은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 사람의 그 옷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바느질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여행을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그 숙소 문을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두드렸어요. 선생님, 여기 그 누구 건지 모르겠는 옷들이 있는데 혹 선생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랬더니 문도 안 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옷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누구를 이제 데리고 가시느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사람들. 누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은요. 교회 가고 싶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싶어. 또 성경을 보고 싶어.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말해주면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바람같이 몰아가던 그 죄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구원의 지식만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주변의 사람들도 얘가 진짜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얘를 정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증은 성령님의 도장이 찍혀진 그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 성령의 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면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마음에 오신 사람들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현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일어나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이해해서 그 복음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정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나를 몰아내고 내 중심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에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로 우리 함께 사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